미국이 한반도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진 것은 1845년 2월 달에 미 하원 의원이면서 하원 해군 위원장을 맡고 있는 프란트라는 사람이 조선 개방안을 의회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1866년 7월 달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따라서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2조 봉건 왕조가 여기 이제 굴복하라, 불평등 조약을 맺자 이렇게 했지만은 평양에 이제 민관 합동으로 궐기를 했어요. 그래서 화공 전술을 써가지고 셔먼호를 수장시켰습니다. 그때 평양 감사가 박규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열하일기로 유명한 박지원의 손자 박규수가 평양 감사를 하고 있었고 또 평양 애국 시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공격을 해서 물속에 배를 빠뜨려 버렸죠. 열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그 이듬해 1월 달에 미국 황해도 장현 앞바다에 이제 와가지고 통상 압박을 가했지만은 조선은 다시 한번 거절을 했습니다. 또 같은 해에 셔넌도우호라는 배를 몰고 이 대포를 쏘면서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선 당국도 총을 쏘면서 완강하게 저항을 해서 또 철수를 했죠. 그러다가 마침내 1871년 6월달 지금으로부터 170년 전쯤 됩니다. 170년 전에 이 신미양요라고 미국이 다섯 척의 군함 80여 문의 포 1230명의 병력을 이끌고 강화도 해협을 침입을 했죠. 3일간의 격전을 벌였습니다. 광성보가 마침내 함락이 되었습니다. 바로 광성로가 함락되고 수많은 병사들이 조선 병사들이 죽은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셔먼호가 대동강을 타고 올라왔을 때 민관 합동으로 수장시킨 이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신미양요로 어재현 장군을 비롯해서 많은 병력이 사망을 하고 그래도 조선은 완강하게 쇄국 정책을 서면서 미군이 퇴각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가지고 1875년도는 일제로부터 강화도 조약, 불평등 조약을 맺고 그로부터 7년 후에 인천 제물포에서 미국과 예속적이고 불평등한 조미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미국과 한반도의 인연이 이제 시작된 거죠.